책한 권을 얼마 전에 샀습니다. 서점에 가는 일은 제겐 매우 행복한 일인데, 책 제목이 유시화 작가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서점에 앉아가지고 좀 절반 정도를 읽었기 때문에 사실 그 책을 구입할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아주 짧은 글 하나 때문에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 짧은 글의 타이틀 소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쾌렌시아입니다. 이 쾌렌시아는 저도 사실 낯설었고 생각해보니까 그 이전에 요즘 한국의 정치판에서 선거 운동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했던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쾌렌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니까 그 헤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1932년도에 Death in the Afternoon 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 스페인 투우장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헤밍웨이가 그린 그런 책입니다. 네, 거기에 투우장 용어로 쾌렌시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유시화 그 글을 여러분들이 옮겨 잠깐 소개를 해보면 투우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쾌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고 하는 뜻이다. 쾌렌시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헤밍웨이 책을 찾아가지고 그 글을 보니까 소가 뭐그 헤밍웨이 글을 자체가 영어가 상당히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소가 단박에 이 투장 링 안에서 투사와 결투를 막 벌이다가 들어가자마자 막그 쾌렌시아를 소가 찾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가 그링 안에서 단박에 쾌렌시아를 찾지는 못하고 투가 진행되는 동안 혈투를 벌이는 동안 투사 이 빨간 그 망토를 바라보면서 혈투를 벌이는 동안 소가 자기도 모르게 두뇌를 작동시켜서 찾게 되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쾌렌시아라고 합니다. 특별히 소가 기진맥진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소는 기운을 다시 얻고 회복할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되는데 그곳이 쾌렌시아라고 합니다. 쾌렌시아에 있는 소는 아주 그 사각지대에 그 코너로 몰린 상태, 그로키 상태에서 찾게 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는 힘을 모으는 거죠. 기운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쾌렌시아에 있는 소를 투우사는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강인한 힘들을 이 소가 다시 회복하는지 그때 건들면 이 투우사가 죽는답니다. 이게 헤밍웨이에 담겨 있는 그림, 헤밍웨이가 쓴 글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쾌렌시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 또뭐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진맥진해서 모든 게 탈진되거나 너무너무 혼동이 되고 뭐가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는 뭐하고 그냥 들이받고 싸우긴 하는 것 같은데. 뭐하고 싸운지도 잘 모르고 그냥 덤벼대면서 사는 그런 순간에
내가 가만히 내 삶의 다락방처럼 나를 회복하고 내 원기와 활력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쾌렌시아가 꼭 필요합니다.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죠.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그런 쾌렌시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좋아요. 이게 쾌렌시아고 저는 또 소띠라 소잖아요.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쾌렌시아라고 하는 제목, 그 유시아라고 하는 작가를 통해서 얻게 됐는데, 그 유시아가 다양한 쾌렌시아를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문구가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뭇잎 뒷면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곤충에게 나뭇잎 뒷면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곤충에게는 거기 나뭇잎 뒷면이 아주 결정적인 쾌렌시아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빗물에 하잖게 흘려 떨어져 버릴 위험이 아주 농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상시엔 잘 보이지 않는데 나에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막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회사에서건 아니면 어떤 삶의 공동체 안에서건 관계건 코너로 막 몰려 있을 때, 기질맥진해 있을 때 내 숨을 고를 수 있고 내가 숨어 피할 수 있는 내 삶의 피난처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일터도 물론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일터 못지않게 이 피난처라고 하는 공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으로는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일상에서는 그거 우리가 주목하고 살진 않지만 우리도 비밀스러운 내면의 성소인 그 나뭇잎 뒷면 같은 쾌렌시아, 그 쾌렌시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영안을 밝게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쾌렌시아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잘 알죠. 예수님께서 실제 있던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깨닫게 하려고 해주신 비유 이야기인데 강도 때의 습격으로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죽음 직전입니다. 그 주변을 누가 지나갔죠?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죠? 너무 뻔한 걸 세다 보니까 저를 막 째려보시네. 제사장이 처음엔 지나갔죠. 저 같은 사제들입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거의 죽어가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걸 예수님께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전통적으로 가문이 그냥 따로 구별돼가지고 성소를 위해서만 일하게끔 평생 동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문가지요. 그런 리더가 또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그 강도 만나서 거의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갔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처지를 살피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자기 낙위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갔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엔 뭐가 있어요? 주모가 있죠. 주모가 있죠. 또 주안상도 있고
사람들도 있겠고요. 지나간 낭대들이 거기에 묵어가기도 하고 또 목을 축이기도 하고 쉼을 얻기도 하겠죠. 그런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주막입니다. 뭐 서양에서는 그걸 여관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영어 성경에 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주막으로 데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쉬게 해주었고 그날 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이튿날 아침에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이 주막 주인에게, 주막 주인이 뭐라고요? 주모, 주모에게 은화 두 입을 주면서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내가 지금 길 가는 길인데 내가 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혹 그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꼭 부족한 부분들을 갚아주겠노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오늘 이 주막은 아주 결정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설정한 세팅인데 이거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게 예수님에게 대드는 율법교사에게 지금 이게 그 청취자가 이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 청취자가 예수님에게 덤벼드는 율법교사인데 그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해주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팅해놓은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주막입니다. 주막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진 않지만 그 주막은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오늘 주연과 조연을 맡고 있는 이 두 사람, 아마 주연은 사마리아 사람일 테고 조연은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일 텐데 이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쾌렌시아 역할을 합니다. 물론 거의 거반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물론 이 주막은 결정적인 쾌렌시아였겠죠. 이게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면 이 이야기를 바꿔 생각해보면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오늘 이 주막은 그 인생에 매우 깊은 행복과 삶의 의미를 아마 안겨줬을,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준 결정적 쾌렌시아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주막, 평상시에는 내가 숨을 곳이 없는 것처럼 꽉 막혀있는, 마치 투장에서 투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각박한 현실 안에서도, 그 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쾌렌시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주막을 찾는 영적인 시력을 우리 각자가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이민자들이잖아요. 다른 말로 나그네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나그네 같은 삶에게 쾌렌시아에겐 결정적 중요한 주막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이민자들에겐 쾌렌시아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던 고장이나 마을을 떠나서 잠시 다른 곳에 이주하거나 머물거나 아니면 아예 이주하는 것을 나그네 아니면 또 뭐 확장시켜서 이민자라고 부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에게는 불안하게 만드는 지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나그네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으로 삼았고, 유목민이라는 건 텐트 치고 돌아다니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양 풀뜯기게 하면서 돌아다니며 사는 유목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시켰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구약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좀 정착할 만한 땅에 한 400년 정도 정착했던
사울 왕 시대부터 시작되는 왕조 시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의 삶의 자리는 유목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민, 이주하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나그네들에게는 불편함은 늘 한 곳에 정착하고 그 체류의 불안함을 씻겨서 좀 뭔가 안정적인 정착하는 게 가장 큰 소망이죠. 집도 사고 또 내가 할 일도 좀 안정적으로 잡고 또 자식도 낳고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는 불안한 지뢰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사실 여간 어려운 도전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될 게 많습니다. 정말 투우장 같습니다. 요즘 미국 새로운 행정부에 발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저는 이 반이민 행정명은 이민자들에게는 강도의 습격과 같다 생각합니다. 다카라고 흔히 불리우는 그 드리머들이죠.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정 안 되면 뭐 해도 이게 안 되면 한국으로 사람들을 갑니다. 거기가 고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만약에 서류 미비자들의 상황에 처해 있는 자녀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그 자녀들의 어려움, 희망을 빼앗아가는 어려움들을 수 없는 다카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안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새로운 행정부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논리는 불법이잖아요. 그거는 우리하고 갇힌 공동체에 섞여 있으면 우리가 손해보잖아요. 라고 하는 그럴싸한 추방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그럴싸한 명분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음흉한 속셈을 우리에게 들추어내서 보여줬습니다. 율법교사가 먼저 시작한 질문을 한번 세심하게 보면 25절 첫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입니다.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논쟁하려고 싸워보려고 던진 질문입니다. 마치 빨간 망토 들고 한번 덤벼봐 하는 투사 같은 그런 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 안의 내용은 숨겨진 속셈은 이런 겁니다. 배척하고 배제하고 누군가를 제안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자꾸 중앙 메인스트림에서 이런 무리들에 의해서 배척됐습니다. 그리고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제한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이 율법교사의 의도에 담겨있는 이 질문,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했는지 참 너무 이 천절살인의 예수님의 이야기와 대답이 너무너무 매료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을 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라라고 응수해 줍니다. 27절에 그 율법교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한 마디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행정부의 반이민 명령, 요즘 미국에 돌고 있는 뭐 미국 뉴스건 한국 신문이건 요즘에 뭐 안 빠지고 매일같이 등장하는 메인 기사들입니다. 이게 어떤 이 안에 어떤 속셈이 있는지 우리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한다는 게 제한이 있겠지만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넌 안 돼라고 배제해 버리고 누군가를 제안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강도 때의 습격과 같습니다. 이때 교회는 나그네와 같은 이웃들에게 주막과 같은 그런 푸근한 주안상이 있어야 되고 주모가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누가 오더라도 그를 맞이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쾌렌시아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이 예배당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한 주일에 지친 투장 같은 세상의 삶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기운을 회복하고 다시 원기와 활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이제 밖에 나가면 누구도 나 쉽게 건들면 안 되는 그런 강인한 모습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금 나에게 매우 뜻깊은 체험을 하게 하는 쾌렌시아가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회복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 사실은 설교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우리 서신자 권사님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모시고 오면서 휠체어 가지고 이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딸인 우리 서사라 자매님이 저를 막 미안해서 뭐 어쩔 줄을 몰라요. 늦게 또 가게 되는 거 아니냐고. 저도 모르게 그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멋지지 않아요? 아니 이거 여기 지금 준비해가지고 이거 전화 수없이 수없는 교회 수없는 사람들의 수없는 성직자들의 전화가 있지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길 잃어버린 나그네들을 향해서 어떤 역할 어떤 대안과 희망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깊이 자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 뻔한 상황을 방기한 채 오늘 율법교사처럼 시험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이렇게 권사님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권사님 모시고 오는데 제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떤 귀빈을 모시고 오는 것보다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 그게 예배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세상의 삶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쾌렌시아가 마련되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쾌렌시아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전혀 생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내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손을 내미는 이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욕 우리 교회는 그런 멋진 교회 됩시다.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아 이 정도 이렇게 뭐 그런 자긍심을 외형적으로 가질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쾌렌시아가 장착돼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곳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뉴욕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이민자 보호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쾌렌시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만 혼자 잘 살려고 한다면 뭐 우리 뭐 이런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맡겨주신 귀한 뜻을 내 조국을 향해서 내 이웃과 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런 근사하고 멋진 삶의 매력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따라가는 그런 삶을 그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면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위축되지 않고 그거 자체가 쾌렌시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쾌렌시아를 만났다기보다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쾌렌시아를 만난 겁니다. 메말라서 자기 삶의 안일과 이득에만 눈이 먼 이 땅의 삶의 경쟁 시스템에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그 뻔하게 예상이 되어 돌봐줘야 되는 그 사람들은 지나쳐버렸는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진짜 쾌렌시아를 만났습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기운을 얻게 하는 피난처, 그런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 우리 조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국에게 쾌렌시아는 어디입니까? 우리 조국은 지난 100년 동안 매우 숱한 어려움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만성이 되어서 이젠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몇 주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비무장지대의 가장 엄혹한 시기 중에 하나였는데 뻔히 저는 보이는데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탱크 이동들이 난리법석을 떨고 4,50년 살았던 주민이 이런 적이 없었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한국 교회와 한국 사람들은 좀 만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맷집이 생긴 거죠. 풍전등화의 위기를 수없이 지나쳐왔지만 요즘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위기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약간 헷가닥해서 버튼 잘못 누르고 말 한번 잘못 실수하면 한국이 조국 강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조국의 강도 때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감은 군대 마귀입니다. 이건 사실 제가 사용한 예전에 존경하는 문익환 목사님이 사용했던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조국의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던 이 군대 마귀는 이젠 하나의 중요한 컬처와 사상 철학의 기반이 되어버린 것처럼 상식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 동안 남의 민족을 한번 먼저 침탈해 본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배그민족으로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근데 지난 100년 동안 조국 강토는 이쪽 저쪽에 미사일 군사훈련 군비 확충이 마치 상식처럼 물론 보안을 잘해야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그 보안과 자물쇠를 채우는 건 중요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뭐 아무개 대통령도 멕시코 국경에 9미터 높이에 말도 안 되는 만리장성을 쌓겠다고 호들갑입니다. 그거 한다고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물질과 아무리 위대한 군사 무기를 가지고 나를 보완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훨씬 더 큰 폭력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나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배우게 하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주변 강대국의 군대가 위기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강도를 만났을 때 제사장, 레위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실제 돌볼 능력이 없는 무능뿐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무기를 판매하고 하나의 마켓, 그 시장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소망해야 되는가? 이때 조국의 주막은 어디일까? 조국의 쾌렌시아는 어디이며 조국의 피난처는 어디란 말인가?
이걸 크리스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정치인이 하겠습니까? 외교를 하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해법이 없습니다. 그런 채로 100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냉전의 잔재로 휴전선 철책을 70년 이상 끌어왔습니다. 조국의 강대국들의 만만한 무기 판매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쾌렌시아는 우리 민족이 잠시 숨을 고르고 안전한 장소로 가서 피난처처럼 여기고 다시금 기를 모으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근사한 하나님 나라 선교의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쾌렌시아는 더 이상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마귀를 축출하는 평화를 비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우리는 여전히 휴전협정으로 서로 간의 전쟁 중입니다. 이걸 평화의 판으로 평화의 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에 독일을 우리 청소년들 가서 이 독일 통일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들은 세계에 폐해를 끼쳤습니다. 히틀러가 주동해서 수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잘 되는 것 절대 꼴을 못 봅니다.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갈라놨습니다. 그들이 분단된 것은 패전국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도 이젠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 상처가 아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쾌렌시아는 군사훈련 더하자, 미사일 배치하자, 군비 확충 더해보자, 이걸로는 도리어 쾌렌시아가 소멸될 그런 엄중한 위기가 닥쳐올 겁니다. 호세아, 저는 호세아를 전공했지만 호세아 이야기는 사실 그런 겁니다. 고멜리라고 하는 여자가 음란하고 이게 남편이 잡아오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시 시대의 정치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인데 북쪽 남쪽 동쪽으로 이 나라의 이 위정자들이 자꾸 외세에 의존해서 이쪽에다가 구멍이 이쪽 터지고 이쪽에다가 이쪽 구멍 터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고멜 같은 나라를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인 사랑을 호세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멜 같습니다. 우리 조국의 현재 작금의 사태가 고멜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멜 같은 우리 각자의 삶이고 조국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찬스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상황, 이 조국의 쾌렌시아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로뎀나무 아래 그 죽기로 작정하고 거기 누워서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그 로뎀나무 그늘을 쾌렌시아로 선물해 준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쾌렌시아 역할을 감당하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준비된 남겨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군대 마귀와 평화를 위협하는 군대 마귀와 크리스찬들의 일대 영적인 격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비무장지대를 해마다 가서 반절씩 청소년들하고 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그거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헛소리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청소년들과 그 비무장지들 군대 마귀가 70년째 들끓고 있는 그 수많은 청년들의 죽음이 있는 원혼들이 있는 그 자리를 걷고 기도할 때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군대 마귀가 있습니다. 폭력 마귀가 있습니다. 세상 도처에 이 군대 마귀를 빙자한, 그래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떼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지만, 축기를 냈지만, 오늘 이 땅에 휘어잡고 있는 이 폭력과 군대 갈등을 조장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하나님의 피난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영혼의 쾌렌시아는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 본 사람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이 악의 강도를 만납니다. 죄의 강도 떼들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수많은 탐욕으로부터, 수많은 위선과 교만과 무절제, 미움, 질투, 나도 모르게 습격을 한 주일 동안 온통 만신창이가 되어서 봤습니다. 쓰러져 거반 죽어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영혼이 허기지고 상처받고 병들어 갑니다. 하지만 그런 영혼들을 지나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우리를 숨을 고르게 하기 위해 인공호흡을 하면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시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쾌렌시아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숨을 고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어디로 피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요, 수도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때 언제나 돕는 분이시라. 시편 68편 5절,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보호자이시라. 시편 78편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라.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디로 피하시렵니까? 어디에서 숨을 고르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홈커밍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우리 각자의 삶을 숨을 고르고 원기를 모으는 그런 작은 신앙에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내 자녀들 가운데 내 가족 중에 누군가의 강도 만나 신음하여 거반 죽어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막인 교회로 그 주모의 역할을 담당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돌보아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 세상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부터 누군가가 쉽게 건들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쾌렌시아에 있다가 파송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 다시 붉은 망토로 만만하게 도전하고 넘어뜨리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악을 넣으려고 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강해진, 새롭게 무장되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또 다른 쾌렌시아 역할을 여러분들 모두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